안녕하십니까. 보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식빵을 이용해서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빵, 피자 가루, 삼색 피망, 키위, 옥수수 콘, 비엔나 소세지, 팽이버섯, 스팸, 케첩이 되겠습니다. 피망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피망은 길쭉길쭉하게 썰어줍니다. 피망은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프리카하고 피망은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각가지 색깔대로 맛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피망을 손질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엔나 소시지를 손질하겠습니다. 비엔나 소시지는 얇게 으스스기를 해줍니다. 얇게 으스스기를 해서 접시에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스팸을 썰어 보겠습니다. 자, 스팸을 썰었습니다. 썰은 스팸을 가스불에 올려서 구워줍니다. 앞뒷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맛있게 나네요. 드디어 올렸습니다.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햄에 맛있는 향이 나네요.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불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불을 꺼서 햄을 식혀줄 겁니다. 키위를 깎을 겁니다. 키위를 깎아서 먹기 좋을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접시에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자 샌드위치 재료들이 손질이 다 되었습니다. 손질된 재료를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햄 3조각하고요. 비엔나 소시지 골고루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초록 피망을 얹습니다.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많이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 그 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위에 팽이버섯을 얹어줍니다. 팽이버섯을 이렇게 얹어주고요. 그 위에다가 키위, 키위를 한세 조각 정도 올려줍니다. 그 위에다가 옥수수 콘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 얹어주고요. 그다음에 피자 가루를 얹겠습니다. 피자 가루를 눅눅하게 얹어줍니다. 그 위에다가 케첩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익혀진 피자를 먹기 좋게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요즘 피자 가격이 비싸죠? 집에서 엄마가 식빵을 이용해서 피자를 만들어주면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간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